또 가실 분 계신가요? 조인양의 즐거운 카멘 3관 감사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렇게 되면 파티. 여기서 문제 터지면은 제가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지.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다. 야 설마 이 쭈꾸미는 어떻게 생긴 쭈꾸미냐? 아 요거는 이제 두 종류라고 해가지고 그 갯벌에 사는 쭈꾸미예요. 보통 이제 소금 뿌리면 나와가지고 우리가 쭉 집에 땡겨서 먹는 그런 쭈꾸미입니다. 드실 때 식도 안 막히게 조심해서 잘 드셔야 됩니다. 산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켜놓고 한 마리도 안 하겠지. 아. 그 산낙지에다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산낙지는 지금... 초장이 아니라 참기름에 그 통장을 만들어 먹어야지. 어, 뭐... 어렸을 때 먹어본 게 다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야야야 청담 사는 사람이 무슨 산낙지를 먹어봤겠니. 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 산낙지 먹을 때 랍스타 뜯고 있었지 그냥. 시리얼 먹을 때 캐비어 뿌려 먹는다 그랬잖아. 아 그게 캐비어 아니었어? 캐비어였어? 아, 버거 먹어봤어 버거? 아 버거 먹어봤죠. 어릴 때 많이 먹었어. 야 근데 잘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이고 그거는 요즘은 요즘엔 양시대 가지고 독 많이 독이 없대.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 버거는 근데 자격증 있어야지 손질 가능. 망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망치 없어? 없어? 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심 망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그냥 망치 형 자격증 따면 네가 첫 시식 한번 하자. 뒤질 것 같은데? 아니 야 나와. 야 너 나와. 아니 저 너무 빨리 쳤어요. 저 아까 그 짱이 욕 한번 박아야 돼 저거. 아 이거 이러면 나 흑염룡 깨운다. 아 안돼 그건. 야 근데 새우 시키면은 그 막 소금을 졸라 깔아서 주잖아. 그 왜 그런 거야? 아니 너... 배송할 때 소금을 보내는 거는 수분을 방지하기 위해입니다. 소금을 안 까면 새우 껍질이 탄대잖아. 무슨 수분 같은 거 배송할 때도 소금에 와? 아 그래? 배송할 때는 껍질 안 차나요 형님? 그 택배기사가 꼬줍니까 그러면은? 아니, 형이 모를 수 있지 왜 화낼래? 아 죄송합니다. 예민하네 요즘에? 심해. 소리를 자주 지르네. 그러니까. 아 그냥 형들 편해졌어. 말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만 우리 그만하자 또 화낸다. 아, 소리 미안해 그냥 뭐가 이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설마 누나 있으시면 저 누나 형들이 힘드니? 예. 무슨 일인지 예. 모르겠는데 좀 잘 풀리길 바래. 이다 형은 뭐 어른이... 자동차 뭐 좋아해요? 난 진짜 난 차에 관심이 1도 없어. 나는 캐스퍼. 캐스퍼 완전 귀여워. 캐스퍼 귀엽지 아담한. 캐스퍼 너무 짝퉁해. 캐스퍼 근데 대신에 이제 죽으면 가는 것도 한 방에 가는 거지. 어 그치 그거... 캐스퍼 타면 유령대로 캐스퍼? 레이가 좀 높은 야 설마 형이 뒤에 타면 웃어 져라 진짜 숨 쉬어버리네 그냥 그냥 좀 클 수 있지 설마 아, 재밌다 야 왜 박장 내소 아 진짜 나 왜 저렇게 웃기지? 그리고 맞아요 회생제동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멀미 많이 해 전기차가 자동 브레이크 잡히면서 약간 배터리 회복하는 걸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연이 자잖아. 죽으십시오. 와, 와 이거 무서워가지고 자는 척 하겠다 이거. 근데 이런 거 이거 드립도 못 하겠다 이거. 우리 토론하면서 하자. 그 신규 직업 뭐 나올 것 같아? 암블레이드 너의 쓰다가 잘하자. 진짜 그런데 잘못 가면 귀신 씨요. 조심해. 아 진짜 귀신 있다니까. 샤워할 때 음악 들으면서 샤워하면 안 돼. 귀신 왜? 그 와. 맨날 유튜브 보면서 샤워하는지. 아유 혼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냥 대화나 안 하겠어 외로웠구나 형님. 귀신 없어 귀신 어떻게 없어 없어 귀신은 지평 좌표계 어떻게 고정하고 있는지 신속하게 밝히시오. 낮에 또 유튜브 보고 왔네 저거. 제가 지금 말투가 약간 찐따들의 특징 뭐 이런 느낌인가? 어 그것도 본인이 잘 안 해. 어 알면서 원래 찐따들도 알아 그걸. 막 귀신 이런 거 안 믿다가도 신기 있는 건 좀 조금... 아 맞아 그 뭐 약간 예지하는 건 좀 신기하긴 한가. 사주팔자는 빅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를 귀신 한번 씌워봐. 그냥 가위 진짜. 눌리는 거는 좀 기력이 떨어져서 눌리는 거가 맞는 거 같긴 해.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거는... 이제 몸이 문제인 거죠 몸이. 가위의 반대가 몽유병인 거 아십니까? 왜 반대야? 머리는 자는데 몸이 깰 때 몽유병이 발생합니다. 뇌가 깰 때 몸이 잘 때 그때 가위가 발생합니다. 아 뭐 그렇다고요 죄송합니다. 약간 박소린 그런 거구나. 근데 그 살다 보면 주변에 뭔가 많이 아는데 좀 부족하게 아는 애들 있잖아. 아, 예. 그런 겁니다. 예. 귀신을 실제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야 너 길 가다가 누가 따라오는 거 같잖아.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 그럴 때 야 나와 이러면 안 돼. 네 어깨 올라탄대. 그럼 패시 한 명 생기는 거네.
귀신은 그렇다 치고 형님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 외계인은 무조건 있지. 외계인은 있지, 있지 무조건, 무조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발전이 높은 우주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요즘에는. 어? 나도 그거 어디 유튜브에서 들은 얘긴데 그거? 어 나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그랬으면 이미 침략하지 않았을까? 에이 그 정도 그건 아니지만 오도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지 멀겠지. 그럼 지금 오고 있을 수도 있는 거네. 안드로메다까지 한. 근데 선장 형은 왜 블레이드 할 때마다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직업이야. 아 이거 해보면은 말이 없, 말을 못할 거야. 뭐야 이게 왜 누가 여기가? 형 말 있잖아 방금. 말 아, 했잖아. 그러니까 왜 말 시켜? 이따가 말 시켰어. 형 대각선으로 스펙하면 끝나면 옛날. 누가 먹었다. 맞아. 아 우리끼리 할 때? 나 어, 의자 나왔다. 야 의자 나 의자. 어? 이거 서림이 형님 없어요. 요즘 이거 공파 시세 얼마입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파 시세랑 우리랑은 조금 상관없지 않나? 10만 5천 골 정도에 산다고 하더라고? 10만 아, 5천 골이요? 10만 골. 어 실제로 10만 골. 야 의자가 10만 골 넘는구나. 우리가 진짜 10만 골까지는 해줄게. 더 이상은 안 돼요. 서림아. 예? 담 푼다. 아이들 형 같이 담탐이 나시죠? 예, 적절하게 자유시장이니까 50...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0골? 19,000골? 헤헤이! 더 없습니까? 19,000골? 19,000골 에반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19,000골? 19,000골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거 팔고 남겨봐라. 아 그러네. 서림이가 지금 돈을 아끼는 이유가 애쓰더 갈라고. 아 그러면 전화해. 지금 그래. 맞지. 야 누가 생각이 짧았다. 진짜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멍성마리 하고 싶다. 야 설마 진짜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진짜 인생에 딱 한 번이야. 결혼 축의금 말고는 귀엽다. 나 분명히 말 그게... 이미 가신 선배님의 조언이야. 이거 세게 들어야 되고. 없어. 아 재밌게 해주세요 형님들. 잘 가십시오. 형들 이번에 이야기 주제는 조금 영양제로 좀 해볼까요? 영양제들 드십니까? 영양제 하면 또 나지. 아 맞아 연이가 그런 거 전문 아니야? 그 연이가 좀 알려줘. 진짜 많이 챙겨 먹거든. 오마비디 유씨 무조건 기본적으로 챙겨 드시고요. 오마비디가 뭐예요? 오 오메가 3. 잠깐만. 네. 자, 적고 있어요. 잠깐만. 나 메모장 좀. 어. 마그네슘. 오메가 마그네슘. 비타민 B, C, D. 잘 가시죠. 야, 연이야. 너 화장실 너무 자주 가거든. 그건 뭐가 부족한 거냐? 그거 그냥 너가 방광이 작은 거 같아. 그거 강화를 해야 돼. 아, 방광 용량이 작은 거야? 방광이 간장종지여서. 종지 30대 이상의 그 토크네요. 간장종이 누가 쳤어? 야, 그 사람 경고 엄중 경고 좀 해 주라.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야. 나 저번에 다이어트 광고 받았잖아. 근데 잘 쓰고 있어. 나 그때 몸무게 62kg 되겠다. 다이어트 그 약 광고 받아가지고. 그 이다 형 제가 약간 너무 힘들지도 않고 과호흡이 안 오는 레포츠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어 뭔데? 피싱 라이프. 낚시는 나도 원래 좋아하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못 가. 요즘은 낚시보다 게임이 좀 더 재밌어.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원래 옛날에 루아 방송할 때는 나 게임 되게 이거 귀찮아가지고 막 그렇게 오래 안 했어. 중간에 막 현타 오면은 진짜 막 방송 한 달씩 그랬는데. 바다 낚시는 많이 안 해봤고 나 민물 낚시 뭐 배스나 좀 잡아봤지. 어 배스를 해봤다고? 고수인데? 배스는 뭐 낚시터에 놀린 게 배스인데 뭐. 꼬맹이 때는 저수지에 가물치 있잖아. 내가 가물치 잡다가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 있거든. 가물치에 물리면 손가락 조금 잘리는데. 에? 그건 모르겠다. 물려본 적은 없다. 진짜 쎄 가물치가. 아니 가물치는 님들 장난 아니에요 힘이. 근데 나는 요즘은 게임이 재밌어서 뭐 별다른 취미생활을 갖고 싶지 않아. 어디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 젊은 게 쟤 나가면 되게 좋아한다 쟤. 야 저다 나중에 얼굴 미소 막. 전 뭐 어디서 탈출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고생들 하셨습니다 형님 누나들. 고생했어. 끝인가? 가물치가 뭐냐면요 님들. 가물치는 이건 힘 좋아야 잡아. 이거야 이게 가물치야. 그러니까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저수지에서 잡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끌려갔으니 끌려가지 이게.